분들 구합니다. 오빠 덧머리 포기하지 말아줘. 저 사실 지금 머리 좀 많이 길었어요. 보여드릴까요? 머리 손질 안 해서 좀 이상하지만 덧머리 원하신다니까 보여드릴까? 일 만드는 스타일 맞죠? 일이 끊이질 않죠. How do you feel today? Good. Because there are not something have to do. That's why I could rest a little. But then I came back to office again. There is not thing have to do. 아니 근데 오빠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배고파. 먹어. 먹어도 돼. 콜라. 오빠 유행 따라 잡는 건 좋은데 코로나는 좀 그래요. 무슨 말이지? 근데 왜 지금까지 이래요? 오늘 꼭 해야 되는 건 없었지만 해야 할 일은 많으니까 할 일은 많아요. 근데 오늘 막 이거 오늘까지 꼭 마감해야 돼 하는 그게 없는 날이 너무 간만이라 정말 좀 그래도 늦잠 조금 푹 자고 여유롭게 운동도 갔다가 사무실 출근했어요. 레안이 바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 지켜보는 것도 너무 더 열심히 해볼게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대단해 레안이. 저희 어제 패션쇼도 갔다 왔잖아요. 이 모자 어제 거기서 받은 모자예요. 어제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어떤 그런 외부 스케줄이라서 아이구나를 간만에 느꼈어요. 그 웅재도 트위터에 올렸던데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웠는데 아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 많은 자리가 저의 오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극내향적인 성향이 있었거든요. 간만에 그게 깨어나서 와, 그 사람 많은 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다 하면서 집에 왔어요. 물론 쇼는 너무 멋있었고 초대해 주셔서 행복했고 하지만 좀 기빨렸다. 막 사람 많고 한 자리 가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성격이 외향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이인가 봐요. 정말 포토월 들어서는 순간부터 너무 힘들었어. 어제 기사 사진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요. 기사도 내주시고, 사진도, 기사 사진 살아남기 힘든데 생각보다 예쁘게 잘 나와서 기자님께 너무 감사했고. 제 이름에 오타가 있었는데, 팬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런지 중간에 이름도 수정해 주시고. 되게 오랜만에 셀럽이 된 듯한 기분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거 접니다. 그런 것 같았어. 제가 단톡방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팬이 이거 수정 요청해서 바뀐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단톡에서도 역시 팬분들 든든하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Does from 20 mean anything? From 20 means I started music from my age 20. And I wanted to not to forget the heart, the mind when I was 20. Like fearless, nothing, everything I can do when I was age of 20. That's why I'm from 20. Come over. 두 입이면 끝날 것 같아. Chemical is my song of the year. Cause no more something like Chemical.월요병을 이겨낼 김뿌띠라방. 그러네요. 내일 월요일이네요. 그런 건 요일 감각이 없네요. Forever young bro. Forever young. 빰빰빰빰. 오늘의 TMI. 오늘 TMI. 오늘은 하체 운동을 했다. 그리고 지금 막 밥을 다 먹었다. 케미컬 인터벌 러닝 할 때 들으면 힘나. 러닝 하시면서 제 노래 들으시는군요. 와, 잘생겼다. 분발해야겠다. 더 열심히 잘생겨볼게요. 매일 운동하나요? 웬만하면 안 빠지고 운동을 가려고 하죠. 아무리 바빠도. 하체보다 상체 운동 좋아하잖아. 아니요, 하체도 좋아해요, 이제는. 하체도 좋아해요. 힘들어서 그렇지, 하체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난 레안이 본인 음악과 삶에 자긍심이 있는 것이 너무 존경스러워. 에이, 존경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징한 거죠. 다 먹었다. 이제 일해야겠다. 여러분은 뭐하고 계세요? 내일 다들 출근하셔야 되죠. 'Is it okay to still refer to you as Larry or Rohan?' It's okay, but I prefer to. 물이었어요, 그냥 물. Just water. Water. 오빠. 왜요? 방학이야. 방학이에요. 과제해요. 우리 독서실 마냥 같이 일합시다. 아, 제가 업무를 보는 거면 같이 일을 하고 싶지만 제가 녹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켜놓고 할 수가 없네요, 오늘은. 제가 그냥 사무 업무를 보는 거라면 켜놓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라이브를 종료하면 좀 음악 작업과 녹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고 할 수가 없네요. 잔넨 됐네.
유럽 투어는 I've been begging for the past 2 years. Just one more, please. 1 year more, please. 녹음 나 기대한다. 입술이 두꺼운 편인가 나는? 'I hope you get a tour. We are trying to get a tour. Don't worry, we'll do soon. What do you mean one more year? If you beg for our tour, just one more year, maybe something happen. We are trying to make it. Is that a teaser of your next song? Nope. It's not. 아, 여러분, 저 근데 진짜 빨리 일하러 가야 해요. 제가 빨리 일을 해야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막차는 글렀고 빨리 녹음 좀 해보고 집에 가고 내일 또 일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좀 빨리 할게요. 그래도 우린 다시 돌아가. 너무 멋있잖아 친구야. 더 질투나겠다. 누구지? 나 아는 사람인가? 누구지? 열심히 하세요. 하이, 간바리마스. Song soon. Yes, soon. From 20 we'll be back soon. So, don't miss out. 뜬금없지만 뮤지컬 해볼 생각 혹시 없나요? 저는 뮤지컬을 정말 사랑하는 뮤지컬 팬으로서 어렵다. 내가 하고 싶다고 마냥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너무 좋아해요 뮤지컬. 진짜 어릴 때부터 어릴 때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 생각했던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뭐 또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가야돼. 나 일해야돼. 여러분, 오늘도 짧지만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기운 얻고 갑니다. 그럼 녹음 잘하고 올게요. 알았죠? 곧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올 거예요. 뭐야, 끝이야? 나 지금 나 녹음해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또 재밌는 또 킬게요. 안녕. 빠이빠이. Good night. From 20 we'll be back soon. 안녕.